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예. 그럼 그것까지만 하시죠. 그게 예. 근데 그만 조금 예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예. 말씀을 그러면 예. 나중에 질의 끝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만 하면 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좀 시간도 없는데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저 질척거리십니까? 좀 깔끔하게 하십시다. 아, 발언이 그렇잖아요. 발언이 왜 그러세요?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질척거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그 상임위장의 발언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마침 오늘 또 국립국어원의 감사날이고 원장님과 함께 또 국어학자시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중요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증을 가져서 일단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진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질척거린다라는 표현을 쓰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이 며칠 전에 그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회 안에서 여야 양당이 정쟁을 격렬하게 벌이다 보면 사실 거친 말이 오가고 되돌아서 서로 좀 양해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깊이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논평 가운데 질척거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그 상임위장의 발언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마침 오늘 또 국립국어원의 감사날이고 원장님과 함께 또 국어학자시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중요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증을 가져서 일단 국립국어원에 제가 그 현역 아나운서로도 일할 때도 항상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매일같이 사용을 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질척거리다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어원이 무엇인지 그랬는데 저보다 먼저 10월 14일에 질척거리다, 봇물 터지다의 외설적인 뜻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누가 하셨더라고요. 보시면요.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외설적 의미 또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걸 외설적인 의미로 오해할 만큼 본래와 다른 의미로 쓰이는 문화적 맥락이 있나요? 이 일은 10월 14일에 바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기업 규제에 관해서 그 질의를 주고받던 저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질척거리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그 말씀을 했을 때 전 위원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라고 발언하신 데서 논란이 돼서 거기에 관해 아마 궁금증을 가지고 누군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응답은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국립국어원에서. 그 대화의 맥락을 저희가 그 뉘앙스를 국립국어원에서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어원, 그러니까 그 사전적 의미는 지늘기나 반죽 따위가 물기가 매우 많아 차지고 진 느낌이 들다. 그리고 본물은 보에 그 논밭 그 논 물대는 그 보에 괜물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 이상의 사전적 의미나 어원의 그 유래가 없지요, 원장님? 네, 지금 나와 있는. 예. 이 질척거리다가 사전적으로 우리 그 한국 우리 말로서 외설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대체 성적인 그 전현희 위원장께서 그 윤창현 의원의 발언이 거칠다, 그래서 마음이 다쳤다, 기분이 나빴다,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그 정도 하셨으면 이해했을 것 같은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에서 저희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시중에 그 젊은 분들 많이 가시는 커뮤니티 상에 이 두 단어의 어근이 어원이 여성의 신체를 가리키거나 혹은 여성의 신체를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희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예, 질척거리다는 질다라는 형용사에서 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습기가 예. 많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그래서 윤창현 의원께서 거듭해서 이제 사과하셨어요. 전현 위원장께서 어찌 됐든 마음을 다쳤다니까. 그랬더니 강병원 의원님께서 이제 네이버 오픈 사전을 통해서 이제 있는 그것을 인용해서 질척거리다는 헤어진 연인 관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모습 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이나 우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한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네티즌이 댓글로 검색어 댓글로 달아주는 오픈 사전에 있는 것을 아마 인용해서 쓰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사전 검색은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요. 이용호 의원님께서는요. 성인지 감수성은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은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질척거리다라는 단어 어디에도 성인지 감수성을 건드릴 만한 의도가 없었고 그렇게 느끼시죠, 원장님? 네. 예. 다만 받아들이는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분의 감수성에 뭔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됐는데요. 제가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국립국어원이 우리 이 멀쩡한 우리말이 저도 그 MBC에서 우리말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의 그 진행자로 한 6년 넘게 했는데요. 아주 멀쩡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사거나 특히 이제 그 젊은 분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어근으로 매도돼서 되는 것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 국어대사전이나 국어 알림이에 대한 사업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공신력 있는 국립국어원에서 나서서 이것은 뭐 차치하고 국어 어원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그런 단어가 아니다라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입니다.